아니다 아나운서 쫀쫀하다 배장법사 배성재 예찬 뭐야 누구야 연경 언니다 통화해봐요 네. 언니 헛소리했어 아, 네. 끊겼네 연경이 연결해봐 연경이 연결해볼까 삼행시. 아 이상한 소리 할까봐 삼행시 진짜 아날로그다 연결해가지고 삼행시로 고짜고짜 해서 삼행시 해봐야겠다 참 이렇게 배성재 삼행시 배태누이 어, 그래 배성재로 삼행시 꼬미 꼬미 언니 왜요? 장 네. 장 장 삼행시야 장 장이라고 장 아니 장 장예원을 하고 어 장 장예원은 예 예쁘다 원 원해 너를 어, 너무 방송쟁이들 아니야? 언니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영경아 노잼이다 언니 노잼이었어 배 배성재 선배는 성 성재 선배는 기대한다 제 재미가 없어 영경아 너 제명이야 운전 중이라 집중을 못했습니다 아 끊었구나 끊겠습니다 언니 안녕 안녕 우리의 절친 연경 언니예요 MBC의 박연경 아나운서인데 같은 연도쯤에 이렇게 입사하면은 MKS도 동기가 생기거든요 예원이가 입사했을 때 타사에도 소문이 많이 퍼져서 MBC의 허이루가 아. 전화하더니 형 막내 그 내가 키운 애요 그러면서 어, 형 내가 키운 애 들어갔던데 그러면서 같이 모임을 하자 그래서 아 우리 슈퍼루키가 한 명 들어왔는데 너희도 대항마를 데리고 나가 대항마 그래서 데려온 게 박연경 아나운서 예 그래가지고 서인 아나운서까지 해서 다섯 명이 저 12년도에 들어왔으니까 12년에 입사해서 13년쯤이었을 거예요 13년에 다섯 명이 모여서 밥을 한번 먹고 그 다음에 그 모임이 정례화돼서 지금까지 저희는 손잡고 다 막 약속했어요 다 손잡고 한번 약속했죠 뭘 약속해? 기사가 나기 전에 뭐든 먼저 알려주기로 저희는 다 손잡고 약속했습니다 손잡은 적 없는데요? 손 잡으셨잖아요. 언제 잡았어요? 기억 안 나세요? 취하셨어요? 언제 잡았어 손을? 기억 안 나 선배님? 언제 잡았는데? 와인집에서 다트 한 다음에 손잡고 다 같이 약속했잖아요. 이렇게. 기억이 안 나는데? 기억이 안 나는데? 손은 안 잡은 것 같은데? 다 같이 손잡고 약속했어요. 도원결이. 도원결이. 루저들의 도원결이. 도원결이. What the fuck, say?